지리산 계곡에 색다른 가을이 왔습니다. 그 가을 손님을 만나러 지리산 마천 계곡으로 달려갑니다. 차창 밖 풍경이 정말 싱그럽네요. 붉은 단풍에 앞서 지리산 계곡에 찾아온 색다른 손님은 황금들녘이네요. 노란색의 수채화 같은 풍경이 봄에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웅장한 지리산 줄기와 아름다운 계곡과 만나니 또 다른 가을색이 됐네요. 가파른 경사면을 따라 계단처럼 만들어진 다리니 넌 이곳 마천 계곡에서는 도로 건너 산비탈 양지 바른 곳에 다랭이 논이 층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사를 따라 만들어진 논마다 농부의 거친 숨소리와 굵은 땀방울에 보답하듯 잘 익은 알곡 주렁주렁 매단 황금빛 벼이삭들이 넘치듯 담겼습니다. 경남 함양군 유림면에서 백무동, 칠산 계곡 등이 있는 마천면을 지나 전북 산내면으로 이어지는 60번 지방도로는 이처럼 계곡 건너편에 황금빛 벼이삭을 가득 담은 다랭이 논들이 펼쳐져 멋진 드라이브 코스로 손색이 없습니다. 붉은 단풍에 앞서 찾아온 노을한 가을이 지리산 계곡을 눈부신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가을가을하네요.